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국어 문장만 있고, 그거 통째로 영어로 옮겨보는 아주 혹독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띄워볼 텐데, 잘 보세요. 짠! 이제 이렇게 제가 From Korean to English라고 띄워놨습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시죠? 제가 그 블로그에, 제가 원래 글 쓰는 블로그는 따로 있고요. 밑에 이제 링크 나와 있어요. 지금 더보기에도 있고 고정 댓글에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찾아서 오늘 수업자료 링크라고 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필기 자료가 수업 전거 수업 후거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필기 전, 필기 후 이렇게. 그럼 필기 전 거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뭐 출력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이거 보시고 연습장에 쓰셔도 좋으니까 뭐그 영어로 한 번씩 한번 옮겨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효과가 한세배더 좋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까처럼 고난의 행군을 한번 하실 분들은 하시고 다시 이거 트십시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1번이 일견 쉬워 보이지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케이크는 밀가루, 설탕, 달걀, 그리고 뭐 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어로는 안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고,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예, 둘다 표시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케이크는 한국어로 보통 은는 이가 나오는 그 단어가 주어죠. 그럼 이제 케이크라는 단어는 뭐 걔네도 당연히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어는 관사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그 케이크나 뭐 어떤 한 케이크 이렇게 굳이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문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요 앞에 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더를 뭐 써야 되냐 아니면 뭐안 써야 되냐 이거는 사실 이 한국어 문장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케이크가 이제 듣는 사람도 어떤 케이크인지 알고 있는 말하는 사람과 정보가 공유된 상태라면은 당연히 더를 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 케이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더 케이크라고 하든 아니면 뭐 a 케이크라고 하든 아니면 멍할로 케이크스 이렇게 복수형을 쓰든 틀린 건 없습니다. 예, 원문은 첫 번째 걸로 돼 있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영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다 해볼게요. 일단 1번은 자 그러면은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consist of예요. 그러면 이 of가 이 row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consist가 구성되어 있다에 속해요. 그래서 of 뒤에 나오는 것들로 그 consist 앞에 있는 애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예 기억을 이렇게 해야지 얘 하나를 이렇게 기억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못 써먹어요. 이것만 보고 뒤에 of가 올지 뭐가 올지 예상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 아무 논리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관용적으로 옛날부터 원어민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썼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거지. 거기 무슨 논리가 있어요. 딱히 지금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외울 때는 항상 그 뒤에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붙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얘랑 같이 외워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뒤에다가 이거 써봅시다. 왜? 영어는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쓸 동사가 뭐예요? 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자, 그리고 consist of라고 써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주어 보세요. The cake. 자, 어떤 특정한 케이크죠? 얘는 그쵸?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즉 1, 2인칭 아니고 제3의 것이죠. 근데 여럿 아니죠? 그건 뭐야? 단수죠. 3인칭 단수니까 S 붙죠.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of를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쵸? 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 된 거예요? 케이크는 로 구성되어 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된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 얘가 나와야 돼요. 요렇게. 자, 이제 하나씩 옮겨볼게요, 여러분. 밀가루 뭐죠? 이거 그 꽃이랑 그 사실 어원 같다고 그랬죠? 그쵸? 예, 프랑스어에서 들어왔어요. flower. 설탕. 이거 다 알죠? 그쵸? sugar. 그 다음에 달걀. egg.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버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국어는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밀가루, 설탕, 달걀, 그리고 버터. 이렇게 굳이 그리고란 말을 굳이 쓰진 않죠. 근데 영어는
물론 걔네도 인간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관용적으로 거의 관례적으로 여기에 마지막 거에 엔드가 들어갑니다. 거의. 예, 이렇게. 또 어떤 원어민이 와서 난 그렇게 안 쓰는데라고 주장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넌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원어민들은 이렇게 쓰니까 멍청한 자식아 이러시면 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는 관사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egg. 그러니까 egg 같은 사실 나머지는 괜찮죠. 그냥 flower. 아 이거 진짜 꽃 썼네. 이런 꽃 같은 녀석 같은 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밀가루죠? 그러니까 밀가루는 셀 수 없다. 그러네. 밀가루 하나씩 다 세는 인간 없으니까요. 설탕도 좀 세기 어렵죠. 그렇죠? 그 얘네는 불가산 명사 그럼 이해가 가요. Butter. 버터도 사실 우리는 버터 포장된 거를 생각해서 버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버터라는 단어의 실제 개념은 어떤 그 포유류의 젖을 짜서 응고시킨 것이죠. 저어가지고. 그거는 처음부터 개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양이 만드는 버터의 개수. 어떻게 개수로 세요? 양으로 세야지. 그러니까 저런 애도 불가산 명사예요. 맞는데 얘는 새잖아요, 그쵸? 계란은 태어날 때부터 개수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 아씨, 이거 뭐야? 아니면은 뭐, 이거야? 아니면은, 아씨, 뭐, 이거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제가 답을 드리면, 여기는 그냥 관사 없이 쓰십니다. 에그 쓸 때. 왜냐면, 다른 애들은 이제 그 규칙을 적용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근데, 계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케이크에다가 계란을 정확하게 몇 개 넣을지는 케이크 사이즈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재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료로. 그러니까 이 달걀이라는 게 내가 달걀의 개수를 굳이 세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료로 들어가는 경우엔 관사를 앞에 안 붙이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there is 하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there is apple. 그러면은 그냥 봐서는 원래는 on apple이나 뭐 the apple이나 apples 이렇게 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주스에는 사과가 들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사과 주스 어디서 사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사과 몇 개 들었는지 일단 모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 중요하죠. 그렇죠? 막말로 사과 농축액만 들은 주스가 훨씬 많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재료로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사과의 성분이 들었다나 사과 살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사과 몇 개인지가 절대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그에도 앞에도 관사가 없고 뒤에 복수형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나중에 관사 때문에 혹시 고통받을 때 예, 겁나 좋죠. 자, 그럼 두 번째 건데 cake라고 바뀌었죠. 근데 이 경우도 뒤에 뭐 나오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가 변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the cake과 a cake의 차이점이 굳이 있다면은 이럴 수 있어요. 보통 the를 붙이면은 특정한 케이크죠. 그러니까 한정된 케이크. 그러니까 한정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 말하는 사람이 the cake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떠올리는 그 케이크가 있는데 그 케이크가 내가 지시한 케이크랑 똑같은 케이크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랑 집에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서 어떤 케이크를 하나 식탁에 놓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러는 거죠. The cake consists of flour, sugar, egg, and butter.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남편이 좀 이렇게 미치지만 않았으면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케이크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the cak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보고 있는 이거. 이런 식으로 더가 움직여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물론 더가 어떤 그 품목을 뭐 대표하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방금 그 부분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더의 개념은 그거예요. 근데 어는 뭐냐면 마치 한국어로 치면 어라는 거는 이 말에 가깝습니다. 어는 쉽게 말해 또는 언이라고 할게요. 는 한국어로는 어떤 한에 가까워요. 어떤 한.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말은 불특정이죠. 그죠? 아니, 오늘 아까 집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고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미친 사람인가 봐. 뭐 이럴 때 어떤. 그다음에 한. 아까 집에 올라오는데 한 사람이 뭐 어떤 한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대신에 어떤은 굳이 하나란 뜻은 없죠. 근데 한은 약간 불특정이기도 하면서 하나란 뜻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이 이제 어원에 제일 가깝고요. 원래 이 어라는 이 관사는 그 원, 일이라는 하나라는 그 단어가 변형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 케이크는 어떤 한 케이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그럼 그 케이크는 어디 있는 어디 있어? 뭐 그 케이크는 뭐 빵집에 있는 케이크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 보통 그렇지. 이렇게. 왜냐면은 어떤 한 케이크란 얘기는 마치 모든 케이크란 말과 비슷합니다. 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든 예를 들면 한국말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모든 이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법이든 다 뭐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러면 모든 법은 이런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약간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A cake consists of flour, sugar, egg and butter. 이렇게 얘기하면은 케이크란 이런 거죠. 그죠? 케이크란 본디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로 구성되어 있기 따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써도 되고 방금 전에 나오는 그 케이크란 모름지기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대 영어, 그러니까 오늘날 2020년대 영어는 대부분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복수형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랑 좀 대등하게 비등비등 쓰였다가 그래서 성문종합 영어 같은 거 옛날 문법책 보면은 이거 설명 많이 나와요. 이게 대표하는 역할, 일반적인 얘기한다. 근데 요즘 문법책 보면 거의 제가 말한 문법책은 영문법 원서입니다. 원어민들이 펴낸 거, 영어로 된 거, 한국어로 된 거는 이제 좀 오류도 좀 많아요. 예, 어쨌든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대부분 원어민들이. 자기들도 좀 관사가 불편한가 봐요. 이런 대표적인 얘기할 때는. 그래서 보통 원어민들한테 이 느낌을 영어로 써보라 그러면 다 이렇게 써요.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이렇게 써요. Cakes consist of. 이렇게. 그러면 진짜 뭐 완전 꼰대나 아주 융통성 없는 인간 아니고서는 뭐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기까지 봐도 케이크란 모름지기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거죠. Flour, sugar, egg, and butt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여러분 괜찮았어요? 그렇죠? 오케이. 아, 이러는 것도 정답이 틀리면 제가 좀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봐야지. 아니, 이럴 수가. 방금 정답을 찾아봤는데 아씨 원문에는 이게 S가 붙어 있었어요. 잠깐만. 근데 이거 넣고 안 넣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eggs. 여기서 이제 eggs라고 한 거는 계란이 당연히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케이크 하나 만들려면 그냥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붙인 거고 그냥 egg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 제가 요거는 인공지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참에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이런 기술을 말씀드리면 얘도 약간 사람처럼 칭찬해주고 나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되게 일을 잘해요. 자, 일단 제가 해볼게요. The cake 하고 consists of 하고 flour 그 다음에 뭐였지? sugar 하고 eggs and butter 이거랑 그 다음에 the cake consists of flour sugar egg and butter 이렇게 이 두 문장 모두 맞지 않나? egg도 결국 ingredient인데 ingredient 식재료란 말입니다. 굳이 eggs라고 해야 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 대답을 요약을 하면요, 요리법에서는 재료의 정확한 양을 지정하기 때문에 eggs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 수량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egg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맥락이 케이크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약간 레시피 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얘 말은 그렇지만 egg라고 써도 되고 이런 경우는 레시피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맥락이 이게 좀 더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완료. 아 그러고 보니까 제 말이 좀 맞네요. 왜냐하면은
이 주스에는 사과가 들어있다. 이럴 때는 주스 만들어 놓고 이제 주스 받는 사람한테 야, 이 주스에 사과 들어있어. 그냥 그 얘기고. 이런 경우는 약간 레시피에 가깝기 때문에 계란이 여러 개라고 얘기하는 게좀더 이제 저쪽이 오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저는 그거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 뭐 그러나 이 설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이 부분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완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더러운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었냐면 바로 comprise입니다. comprise. 왜냐하면 이 comprise란 단어를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 네이버 사전으로 들어가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뭐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즉, consist of와 사실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다가 그냥 comprise를 써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s까지 붙여야 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comprises 하고, 마지막 것만 그냥 이렇게 S만 안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고 of는 없어야 돼. 왜냐면 consist of를 합친 게 comprise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돼 있으면 사실 이렇게 쓰나 그렇게 쓰나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거를 좀 구분하려면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예문을 뭐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띄워보고 한 뒤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냥 아싸리 예, 이렇게 하면 좀속 편하지 않나? 아니 그래야 두 개가 뭐라도 좀 다른 것 같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인공지능한테 한번 가볼게요. 얘한테 이거를 입력하고 이 번역들은 모두 자연스럽니? Comprise의 용법에 잘 맞췄니 내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세 문장 모두 올바른 용법으로, 그쵸? 예, 사용했고, 자연스럽게 읽힌다. 그리고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comprise는 포함하다란 뜻으로, 전체가 먼저 나오고, comprise 뒤에 전체를 구성하는 애들이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왜냐하면, comprise 제2번 뜻이 뭡니까? 구성하다, 차지하다라고 해서, 요런 게 있었죠. 이렇게. Older people comprise a large portion of those.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이쪽이 더 요소에 가깝고, 이쪽이 그 요소를 모은 거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보는지, 이렇게. 자, 그런데, 내 말대로 하면, 이런 문장은 논리가 정반대이지 않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봐라. 야, 아까는 뭐, 씨, 지 말이. 아니, 자식이. 아, 이제 와서 복잡하다고. 아까도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아, 됐어, 됐어. 아, 시끄러, 자식아. 이렇게. 우린 이걸 통해서 뭘 보았는가? 아, 원어민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합의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원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번을 지금 comprise로도 하나 해봤고, consist로도 하나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걸 보겠습니다. 자,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가 이렇게 주어가 나와 있죠? 자, 그럼 그대로 쓸게요. flour, sugar, 그다음에 달걀 아까 복수로 썼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레시피에 가까우니까. butter. 오케이. 근데 이제 식재료로서 그냥 들어있는 거 얘기할 때는 굳이 복수 표시도 관사도 안 붙여도 되는 경우들 많이 있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구성한다가 나오죠. 구성한다. 그 뒤에 나오는 거를 구성한다.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우리 모두 약간 고민이 되는 게, 방금 전에 보니까, 아니, 저, 구성한다, 차지한다란 말로 comprise도 있었는데. 근데 자꾸 comprise를 건들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더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냥 뭐뭐를 구성한다란 말로는 그냥 이걸 씁시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나온 주어는 지금 여러 개니까, 복수의 개념이니까 composes라고 s가 붙진 않겠죠? So flour, sugar, eggs, butter. 여기 and 들어가는 게 좋죠? 이렇게. compose 하고
the cake. 이렇게. 아, 이제 보니까 the cake이라고 예문이 나왔던 이유를 알겠네. 그러니까 이게 레시피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예문을 AI가 뽑았기 때문에 그 케이크라고 했구나. 이해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케이크에 붙어 있는 케이크 만드는 그 법이 그 케이크 재료랑 같이 이렇게 만약에 아니면 뭐 케이크 사진이랑 같이 있다면은 자, 이 케이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 케이크로 너라고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2번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3번과 4번은 한번 같은 화면에 띄워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1년은 12개월로 구성되어 있다가 3번이고 4번은 12개월이 1년을 구성한답니다. 자, 그러면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제 다들 아시죠? consist of예요. 그러면 1년은, 그럼 1년이 주어져. 그럼 이제 뭐 one year이라고 쓸게요. 쓰고 그 다음에 구성되어 있다가 consists of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2개월이니까 뭐죠? 12 months죠. 이렇게 되면은 성공입니다. 예, 네, 좀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원 대신에 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 year 이렇게. 근데 그거는 같은 말이죠, 사실. 왜냐면 아까 제가 봤을 때 어가 원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자, 그 다음에 12개월 1년을 구성한다 그러면 12 months가 compose 하겠죠? 그리고 one year 이렇게 그러면 성공입니다. 원문에는 이걸로 나와 있으니까 괜히 헷갈리지 않게 저도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 3번 4번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은 5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팀은 5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팀, 지금 어떤 특정 팀에 대한 설명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팀이란 모든 팀은 5명,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 team이겠죠. 그 다음에 구성되어 있다, consists of 쓰고 이 자리에 comprises를 쓰셔도 되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ive members라고 하면은 정답이겠군요. 이렇게. 그리고 6번은 거꾸로 쓰면 되죠. 대신에 compose 쓰면 되고. 그러면 five members 하고 compose the team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여러분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수고하셨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 우리 한국어를 쓰는 우리들은 좀 이게 왜 굳이 이래야 되지? 막 싶은 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마음에 드셨던 분들, 특히나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은 그런 디테일 잡을 때 약간 쾌감이 있을 겁니다. 많이 반복 시청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내가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문법이라는 것은 서서히 익숙해지는 거지 한 번에 다 외워서 바로바로 거기에 맞게 다다다다닥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랬으면 이게 저 수학이지, 그쵸? 언어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안녕.